사전에 한 불법 개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해당 농장주는 개 50마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지만 시와 구가 남겨진 개에 대한 관리를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거미줄 쳐진 좁은 뜬장 안에 크고 작은 개들이 갇혀 있습니다. 지저분한 밥그릇, 주변에 널린 정체불명의 자재까지 한눈에도 관리가 전혀 안 돼 보입니다. 지난달 무허가 운영에 불법으로 개를 판매하다 적발된 농장입니다. 농장주는 개 56마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지만 개들은 여전히 열악한 불법 농장에 방치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육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올라 그러면 좀 무섭긴 했었어요, 나도. 냄새도 고약하고 개 짖는 소리 나고. 불법 농장을 적발한 지 한 달이 됐지만 대전 동구와 대전시는 개들에 대한 보호를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시 조례상 학대당한 동물 보호는 자치구의 업무이지만 담당 인력은 물론 보호 시설이나 예산조차 배정돼 있지 않습니다. 뭐 원칙적으로는 이제 해당 시군구에서 이제 처리할 의무가 있는 거고,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시 지경으로 큰 이제 보호 센터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하지만 대전시도 보호할 수 있는 개체수에 한계가 있어 학대견까지 챙기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포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마리를 받기 위해서는 좀 몇 마리가 안락사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양측이 동물들에 대한 조치를 미루는 사이 청소와 배식은 개인 봉사자들의 몫입니다. 시고 구고 서로 싸우지 말고 최대한 빨리 애들을 품어달라 이거예요. 이런 개농장들이 되게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죽어요. 그동안 소홀했던 학대견에 대한 처벌과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부족한 전담 인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확대해서 행정조치를 할 때 부족한 인력의 문제라든지 수사를 할 때 현장의 증거 확보라든지. 경찰은 무허가로 개를 사육하고 판매한 농장주를 동물생산업과 판매업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